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철 교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국민 주권의 실현, 바로 선거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임무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유권자의 몫이죠. 오늘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제82조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오경훈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기호 1번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네 가지, 또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에는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마다 1분 30초, 공약 발표는 3분씩 주어집니다. 사회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다만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마다 5분씩 주어지며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마다 1분 30초입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부터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동 신정동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오경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의 삶이 힘듭니다.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민생 경제에 전념할 때입니다. 정쟁이나 일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 오경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오경훈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우리 주민들께서 바라는 수건 사업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장, 신월 사거리역 신설, 노후 주택지 재개발, 재건축 등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오경훈, 24년간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수건 사업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 민심의 소리를 직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월동 신정 삼사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기호 1번 이용선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릴 진정한 서울의 봄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국민 소득은
3만 5천불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는 연이어 추락하여 작년에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1.4%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 성장이 뒤진 것은 25년 만의 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당 가격을 875원이라고 믿고 있으니 제대로 된 민생 대책, 서민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자 감세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나라 각권은 국가는 56조나 비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1100조 원에 달하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년 동안 3배에 치솟았습니다. 오지각했으면 코로나 때부터 못 살겠다. 힘들겠다. 바꿔달라. 이러겠습니다. 네. 시간이 네,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각 후보자께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혹은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중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변경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이크 전원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위반되는 발언이 발생하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두 분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각 후보의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양천구는 2024년 2월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가 220여 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곱 번째로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실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용선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선 후보님. 예. 네. 전세 사기 문제는 매우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민층에 집중됐을 뿐 아니라 주로 청년층, 사회 초년생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주된 해결 대책이 대출과 경매식 우선 매수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특히 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전세금에 대한 선구제 후 그 회수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가 도시주택본융공사가 우선 채권을 매입해서 먼저 구제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반환토록 하는 특별법들을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민주당 단독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있을 본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전 중요한 것은 방지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중개 시스템에 대한 법적 장치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질문에 오경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일이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나옵니다. 왜 전세 사기가 급증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모두 전세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 빌라 등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이후 금리가 오르자 월세로 많이 전환하고 전세물이 많이 또 나오게 되고 결국 전세 사기 폭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시장경제를 왜곡해서 시장경제의 흐름을 방해한 임대차 3법을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즉각 폐지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 양천구가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전세보증금 이 상한제 이 액수를 더 늘려서 다수의 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선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임대차 3법이 전세 대상자들의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그 초저금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부득이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해서 지금 법이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보증료 정도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오경훈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 선의로서 시작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그 법이 적용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결국 집주인들은 지금까지 2년이었던 이 계약 기간 이게 4년 이렇게 더 심지어는 6년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특히 이 내 집 마련 이 꿈을 가진 젊은 층들 중심으로 빌라를 중심으로 한 갭 투자가 성행했고 이 갭 투자를 결국 은행 대출로 하다 보니 이 고금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폐단들이 이제 속속히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맞지 않은 시장을 거스리는 임대차 3법 그중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은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우선 변제가 확보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 액수를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젊은 층들이 어느 정도 소액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몇 백만 원 더 높다고 해서 변제를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네,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어서 우리 오경훈 후보 궁금한 점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 정부 자금으로 변제를 하는 이런 방안들을 또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코인 사기라든지 또는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이 홍콩발 ELS 이 피해 이런 부분도 다 이 정부 예산 결국 우리 세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일단 그 정부 여당은 전세 계약은 사적 자치 영역인 만큼 선 그 구제 조치는 경제 법칙상 안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책과 연관된 사안이고 허위의 보증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선 구제 조치를 하고 추후에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회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전세 사기 문제는 이게 국가적 재난에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이것을 아예 그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정책 행사를 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ELS, 홍콩 ELS 문제는 이것은 불완전 판매 거의 사기에 가깝도록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판매했던 주체인 금융, 주로 은행권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대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정부 여당이 지금 현재 불완전한 특별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형태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빈부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성별 간 젠더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오경훈 후보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지역 감정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새롭게 이 세대 간 갈등 또 젠더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 계층과 이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이 부분이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해서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개선을 힘써 볼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900조 원에 달하는 이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모든 종류의 이 차별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 이 상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라는 좋은 이 용어에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이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자체를 이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지구적 인류적 과제가 사실 기후위기하고 양극화, 빈부격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해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그 국민 통합이나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고 이것의 정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빈부격차는 교육과 소득,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빈곤의 대물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죠. 이것에 대한 큰 해법은 공정경쟁과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갖춰나가는 큰 방향으로 해결책들을 각각 만들어간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신경제의 강자인 플랫폼 기업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상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제도를 좀 근절하고 대등한 협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특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계층이 자영업, 소상공인 계층입니다. 이런 가장 또 어려움에 가중되어 있는 계층이기도 하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과 이자 부담 같은 정책 지원
정권을 강화시켜서 그들의 어려움을... 네, 답변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자동 꺼졌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경훈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념 갈등도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소위 팬덤 현상에 의해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공격도 이루어지는데요. 이용선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내에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의 이런 이 현상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영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점점 그 시대 세상은 변화 발전하는데 역행하고 있는 게 그 시대착오적인 이념 대립과 갈등 그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특히 윤 정부가 지금 그 종북 내지는 그 반공 공산 전대주의 세력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국내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을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또한 국제적 외교에 있어서도 이념 진영 외교로 치닫고 있는 것이 참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 통합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국정에 제대로 된 그 추진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적하신 당내의 그런 그 사회 세력 간에도 그런 그 강성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문제도 역시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당내 민주주의의 극복을 통해서 개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선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양극화 문제를 주로 이제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도 역시 양극화나 빈곤 문제 극복을 위한 그 기조는 왜 다르겠습니까? 같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 몰입한 나머지 재정 건전성 이런 그 핑계로 지금 그 네,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오경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또다시 국가 부채를 더 늘려가면서까지 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더 확대하기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결국 그 국가 부채가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윤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과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또 이 입장들을 좀 고려하면서 지원과 국가의 이 기대를 제한할 필요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해묵은 사회범죄가 돼버린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학교와 학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폭력이 소위 인터넷 사이버의 발달에 따라서 조금 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주는 엄청난 충격과 피해에 대해서는 두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글로리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 국민이 실상을 파악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지요. 그리고 약 한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중에 70%는 초등학생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는 극복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선 예방과 치유를 강화하는 것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예방치유 기관이 전국에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센터를 시도 단위로 전국적으로 한 곳씩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담당 교사가 전국적으로 학교에 40%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전 학교로 작은 학교일 경우는 순회교사를 상담교사를 배치함으로 해서 빈 구석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에 오경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아주 가까운 동생이 이런 일을 겪어서 저도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 자녀는 극단적 선택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피해 학생에 대한 이 보호와 구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또 들어보니 학교 측이 이 학폭 사건을 은폐하고 좀 시시하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알아보니 결국 이런 학폭 사건이 알려지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학교장이나 이 학교 측이 받을까 봐 그저 시시하고 좋게 좋게 덮고 넘어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학교 측이 이 학폭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단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폭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강하게 처벌해야지만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 내 동생 자녀가 심리상담사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확대해야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용선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심의를 중단시키는 요소가 소위 이동관 정순진 그 사태에서 보다시피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인용이 되자마자 심리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정말 2년, 1년 반, 2년, 3년을 거치게 되면 피해 나가는 거죠. 네, 네. 오경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이 가해 학생이 좀 다수다 보니까 피해 학생은 한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 학생을 따로 이제 분리시키는 어찌 보면 본말이 좀 전도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가해 학생들에게 그들을 피해 학생은 교실에서 다른 이 그부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가해 학생들이 따로 분리되어서 어찌 보면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인성 수업도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근래에 이제 촉법 소년 문제들이 많이 좀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뭐랄까요. 좀 영악하다고 할까요? 버젓이 이 범법 행위인 줄 알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서도 나 촉법 소년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이 처벌 또는 단순히 처벌만은 아니라 계도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오경훈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데는 아까 동일한 생각으로 저 이용선 후보께서도 이 상담사 이 제도를 좀 더 많이 하자 저희 그 애도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노력해서 확대하는 게 어떻겠는지 의견 묻습니다. 네. 이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강화하는 것이 해법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제기한 대로 학폭 그 상담 교사들이 현재는 학교에 한 40%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관 정순신 그 사태에서 보다시피 지금 힘 있고 그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소를 제기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소를 제기하면 재판에서 인용이 되는 순간 학폭 심의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것이 학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새로운 장애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분명히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소위 현재는 3일 정도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이제는 작년부터는 7일로 늘어났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분리가 조금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만큼 충분히 돼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임하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공통 질문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등 경전철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지하철 노선 3개, 출구 위치 기준 전철역 6개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추진 방안 등 양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어떤 교통 인프라 정책을 실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오경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전철 사업은 결국 서울시가 인허가권 예산권을 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잘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내에 경전철 추진 중인 노선만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천 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지만 또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경전철 추진이 빨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된 21일 발표된 우리 양천구와 김포시의 정책 협약에 따라서 지하철 2호선 지선 연장 신월 사거리역 신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승역 차원에서도 이
목동선 경전철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유동인구 확충 또 환승역 신설 등을 통해서 서울시를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구 차원에서도 지하철역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구 양천을 같은 경우 신월동은 7개 동에 지하철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 파업에서도 우리가 체감했습니다만 신월동에서 지하철까지 나오는데 20, 30분이 걸리는 교통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동선, 강북횡단선과 같은 경전철, 지하경전철은 박원순 시장 때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즉 민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전환됐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방침을 결정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인 KDA 예타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까지 오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타 절차는 보통 1년 반이면 마무리됩니다만 벌써 2년 반 채 사업성 보완하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조차도 조속 착공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약속 지키겠다고 재삼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확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장홍대선과 서부트럭 터미널의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사업성도 충분히 보완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 과제 두 후보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경훈 후보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선 후보님 공약집 어제 온 걸 보니까 예타 면제법 추진이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예타 면제 관련 이 사업 총 비용만 9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 목동선 경전철 예타 면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타 면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를 포함해 수도권이라 하죠. 그렇지만 도서지역이나 외곽 그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즉 균형발전 항목을 인정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공항 주변 지역으로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런 개발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대장홍대선이나 서부트럭 터미널 같은 또 목동 신시가지 개발과 같은 큰 사업의 변화가 있게 될 경우에는 또한 그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목동선 같은 경우는 신월동 7개 동에 지하철이 없는 아주 매우 서울에서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사업성 보완, 아까 서부트럭 터미널 대장홍대선 같은 사업성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부족할 경우는 예타 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용선 후보입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중요한 그 사업성 보완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신정지선 연장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정지선 소위 그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정지선을 김포 고촌에 설치하겠다는데 핵심의 문제는 차량 기지 문제입니다. 차량 기지 문제에 대해서 김포 시민, 고촌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오경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21일 양천구청장과 김포시장이 정책 협약을 맺어서 2호선 지선 신정선 연장, 그를 통해서 신월 사거리역 신설 이 정책 협약을 맺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용선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월 사거리에 드디어 이 역사를 만들고 지하철이 연장되는 여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지금 신정 7동 쪽에 있는 이 차량기지 이전 사실 김포시민 입장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시장이 그러한 김포시민들의 일부 여론을 감안해서 정책 협약을 맺은 만큼 그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지원을 약속했는데 거기에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포시민의 반발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언 시간 잘 준수해 주셔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가 내세운 선거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은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고 보충 질문 시에도 동일한 시간 내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인 만큼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공약에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목동선 강북행단선과 같은 지하철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대장홍대선과 서부트럭 터미널 복합개발이 확정된 만큼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개발입니다. 이미 신월 6동, 신정 3동 같은 데는 신도시들이, 명품 신도시들이 이미 준공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 주변에 있는 신월 1, 3호동, 7동과 같은 지역은 공공재개발, 순속통합재개발,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은 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설 환경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그 사업성의 부족 때문에 즉 공항 옆에 있는 고도대항이라는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금 더디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통과된 도시재정비특별법을 통해 부족한 사업성을 국고를 통해 보완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올 5월부터 시행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업성을 보완해서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는 공항이라는 국가의 중대 기반 시설 때문에 사업이 추진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 만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국고 지원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은 사실 배드타운입니다. 제대로 된 그 상업지역 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공항 주변에 있는 관문도시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대로 상부공원이 27년이면 완공이 됩니다만 서울공원의 8배에 달하는 큰 멋진 상부공원과 로데오 거리 또 그 신영시장 경창장 같은 그 시장 그 서부 서서울호수공원 같은 관광 인프라를 잘 정비 구축한다면 관문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만들어서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죠. 소음 피해를 보다 그 정당하게 보상받을수록 법과 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상 심의 기간이 5년 단위입니다만 3년 단위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현물 중심을 현금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전기료를 현재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경훈 후보는 이용선 후보 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지역의 이 노후 주택지 재개발 재건축 관심 많으신데 예를 들면 신월 7동 시형 아파트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부 체납 비율을 줄임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 또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이용선 후보 1분 30초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신월 7동과 같은 그 항로에 위치된 공항 비행 항로에 위치된 지역은 그 10층, 15층 또 21층 같이 최대로 해봐야 신월 7동 시형 아파트가 21층을 지금 그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목동 같은 경우는 50층입니다. 그런 그 구조적 차이 때문에 개발이 여러 가지로 정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 같은 그 기반 시설을 지금 70분의 1 국고 지원하는 법을 활용해서 돼야 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인도아파트 축소라든지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그 점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충분히 그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이지고 이것이 서울시의 지침상 한계가 있을 경우는 법을 개정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항이라는 특수한 그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희생과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단순하게 서울시 정책만으로는 이게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네, 오경훈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김포공항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 층고 제한을 고도 제한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부 체납 비율을 줄여서 동수를 늘림으로써 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고요. 한 가지 더 많은 주민들이 또 바라는 이 애완견, 반려견 이 놀이공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그건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거기 사는 세입자 임대주택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그걸 그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고도 제한의 제약을 아까 얘기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국고를 지원을 함으로 해서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 해법입니다. 이게 이미 민주당 법안으로 작년 12월에 통과되고 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활용함으로 해서 사업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해법이다 보이지고요. 두 번째 지적하셨던 이 반려견. 반려견이 이제 1,000만을 넘어 1,200, 1,500만 시대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호수공원에 서울시를 통해서 호수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 3개월 지나면 용역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호수공원 내에 반려견의 그 놀이터의 그 집행이 아마 가시화될 거고요. 2차적으로는 상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추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기호 2번 오경훈 약속드립니다. 첫째, 양천 경제특구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 경제,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유동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경전철 또 지하철 2호선 연장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LG 디스플레이 이 상임 고문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제가 그 노하우와 또 인맥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양천 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교통 인프라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장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 목동선 연장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난 3월 21일 김포시와 우리 양천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신월 사거리역 신설에 합의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용선 후보께서 말씀하신 서부 화물터미널 재정비와 맞물려서 유동인구 확보 이 맥락의 설득을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오래된 끈끈한 이해관계 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제가 반드시 말만 무성하든 경전철 목동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월 신정지역의 노후주택지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위원장께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되면 양천 등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엊그제 3월 30일 저희 이 사무실 앞에 지원 유세를 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의 고도 제한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고 거기서 그칠 것 같은가? 바로 이곳 양천에 그 규제 혁파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다. 양천의 개발 제한이 풀리시길 원하면 오경훈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 오경훈 후보 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우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에 대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점은 참으로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2년 파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할 때도 구미 LG전자를 파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던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대규모 그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네, 오경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주같이 넓은 땅이 있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 을 지역에 그러한 넓은 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마침 멀지 않은 강서구 마곡 지역에 LG가 대량 들어왔고 그 외에 혁신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서서울 호수공원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 신월 IC 부근에 유휴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부 화물터미널 옆에 양천 공영버스 차고지 부지 등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LG 그리고 대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한 대기업의 연구 기능 또 기술 분야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경훈 후보 답변에 대해 이용선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런 식의 수준 가지고 양천 경제 특구라고 제안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좀 묻고 싶은 것은 목동선은 오세훈 시장이 재작년부터 상당히 미온적인 시정 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오세훈 시정을 넘어서서 그 기재부의 결정 사항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네. 오경훈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이 신월동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상황을 보고 경전철 목동선 공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1개나 이 추진 중에 있는 서울 시내 경전철 사업들 중 예비 타당성 조사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지역부터 먼저 경전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후보님께서 공약집을 보니 재선의 힘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재선입니다. 이 재선 여당 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약속했고 우리 주민들이 생생히 기억한다 바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더더구나 제가 반드시 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을 유치하면 바로 넣어달라 제가 설득해 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재선 후보로서 재선 의원으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자의 공약을 주제로 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발언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후보자별로 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제지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총 5분이니까 시간 활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경훈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선 후보님. 지금 저희가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많이 펼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과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국민연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다 고갈될 위험이 있다. 또 건보 같은 경우도 2028년이면 고갈될 위기에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다들 공유하는데 지금 아까도 이 후보님께서 이 전세 사기 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우선 변제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 간병비 급여화 그런 부분도 말씀 공약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 재원 국가 재정 어찌 보면 미래 세대에게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시기에 무너지는 그
복원위기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가 적극 대책을 강구했지요. 대부분 미국과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GDP의 최소 20%, 30%를 투여했습니다. 우리는 최대로 5% 남짓밖에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10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지 않습니까? 유럽조차도 100%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50%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국가부채 부채운 하면서 전형건전성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도 뛰고 또 집값도 뛰고 이런 현상들이 또 본의 아니게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때 많이 풀린 이 돈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지만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물가와 집값 여러 가지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성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물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간병비 급여화를 제일 먼저 발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올 7월부터 이미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요양급여 간병비 급여화가 올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대표 발의했고 저희 민주당이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되자마자 작년 겨울 윤석열 정부도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해서 단계적 확대 계획을 27년부터 100%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건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면화가 아니고요. 그 요양병원의 시범사업입니다. 그걸 위해서 작년에 예산협상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80억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요양병원의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미 간병비가 더 이상 그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단계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간병비 부담 엄청납니다. 이것 급여화 되는 것 우리 이용선 후보님도 적극 찬성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국립치매센터 설립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권 토론은 자신의 발언과 상대방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음 주도권은 이용선 후보에게 드립니다. 5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에서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 명칭을 서울국정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근거리 국제선을 2000km, 3000km로 확장한다. 그리고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개발을 촉진시킨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로 다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칭조차도 국토부 결정사항이고 그리고 그 반경 2000km, 3000km 늘리는 것도 역시 서울시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는 이건 더더욱이나 이건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냐?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항공기준, 고도 제한 기준은 국제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근거 없고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그 발표를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후보께서 어떤 좀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발표가 나왔을 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께 전화를 통해서 이거는 좀 너무 일방적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기왕까지도 보호해온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셨냐 하니까, 어찌 보면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실무진 아이디어 차원에서 선안권 대개조 계획이 발표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항 이착륙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앞으로 협의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라고 수정 정정했습니다. 예, 우선 그 좀 비현실적인, 본인들의 결정권도 아니고 또 현지 사정도 전혀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얼토당토하면 정책이 발표된 게 참으로 유감스럽단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요. 특히나 이 고도 제한 완화는 이게 국제 항공 기준이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면 세계적 기준이 확정되고 28년이면 전 세계 법제화를 통해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바꾸자 한다고 쉽게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27일, 3월 27일 서울시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 2대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세권 용도 지역 상향 공공기업 부담 완화, 이걸 쭉 골자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고도경관지구에 대한 규제 높이 규제를 풀겠다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의 도시개발과 직결되어 있는 신월동 지역하고는 사실은 관련된 건 공공기업 부담 완화 하나지, 그것조차도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는 매우 제약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구성을 높이기 위한 국고지원 정책이 법으로 통과된 만큼 이제 이 사업을 결정하는 사업 심의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법의 개정 정신을 잘 반영해서 우리 양천 지역에 그 천억 이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그 예산을 우리 신월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우리 오 후보께서도 같이 손잡고 서울시의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또 모아타운 같은 재정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보완함으로 해서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 시절에 소위 그 태극기 부대 집회를 주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사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무죄 석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5분,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그래서 네, 아닙니다. 5분 전체 시간에서 나눠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선 후보까지 자유주지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 경제만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국제연구관에 따르면 21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올 초 47까지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중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있습니다. 159명의 생태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조차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밝히려는 특검조차 역시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지난해 해병대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국방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얼마 전 경질되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를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국격과 외교가 무너진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월 10일. 네, 여기까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어서 오경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월동 신영동 주민 여러분, 우리 양천을 오랜 침묵 계속되던 양천을에 드디어 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선 연장, 신월 사거리역 신설이 정책 협약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양천을도 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들어왔을 때 배띄워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송세월 될지 모릅니다. 기호 2번 저 오경훈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장, 신월 사거리역 신설, 재개발 재건축, 기호 2번 오경훈, 집권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호 2번 오경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토론회가 여러분이 우리 사회와 지역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오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